몽테입니다. 여름이면 서퍼들과 휴가 온 사람들로 붐비는 양양. 덕분에 이곳은 하와이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메뉴와 분위기를 갖고 있는 맛집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세 곳은 솔직히 호불호가 갈릴 맛과 많은 사람들로 짜증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아메리칸스러운 음식과 분위기로 마음만큼은 와이키키로 갈 수 있는 이곳, 강원도 양양에서 만난 내 입맛집입니다. 남해섬리 해수욕장 옆으로 빨간 담벼락과 동남아 파라솔이 보이는 이곳에서는 피자를 먹을 수 있습니다. 입구에 메뉴가 적혀있네요. 치즈, 페퍼로니, 하와이안, 마르게리타, 할라피뇨 피자와 생맥, 병맥 모두 제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올라가 봅니다. 아담한 가게 내부. 안에서 먹으면 에어컨 시원하겠지만 여기서 먹으면 왠지 서운할 것 같습니다. 바깥 테라스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곳에서 주문은 키오스크로 할 수 있으며 저는 마르게리타와 페퍼로니 반반 피자를 주문하였습니다. 은쟁반에 올려놓은 피자와 은색 플레이트, 렌치 모양의 포크와 나이프가 마음에 쏙 듭니다. 먼저 마르게리타부터 먹어보겠습니다. 크러시드 레드페퍼와 타바스코, 파마산까지 뿌려주고 우아하게 썰어서 한입 해보고 싶지만 잘 썰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바닥이 아주 바삭하게 구워져서 마치 나초 위에 토핑을 한 느낌입니다. 정말 크리스피합니다. 우아하게 칼질은 포기하고 바로 손으로 먹어줍니다. 도우 두께는 도미노 피자 기준 나폴리 도우 두께이고 아메리칸 스타일의 피자는 절대 아니고 이탈리안 스타일의 피자입니다. 이번에는 페퍼로니. 바삭한 도우와 조화가 좋지만 페퍼로니마저 바삭하다는 점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화창한 날씨, 깨끗한 바다, 흘러나오는 음악과 피자까지 촬영을 하는 내내 휴양지로 놀러온 기분이 들어서 아주 즐거웠습니다. 저 때는 몰랐는데 최근에 TV 예능 서울 체크인에서 이효리 씨가 다녀갔더군요. 아, 당분간은 못 먹겠네. 죽도 해수욕장. 죽도암 입구 쪽으로 많은 민박집과 식당이 있는 이곳에 하와이 음식 포케와 로코모코를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 쪽에 상당히 먹기 불편해 보이지만 뭔가 거기서 먹으면 느낌이 있을 것 같은 테이블이 있습니다. 가게 내부는 인테리어와 분위기가 아메리칸 냄새 가득하며 벽에 걸려있는 서핑보드와 야자수 벽화가 하와이를 추억하게 만듭니다. 저는 분위기를 위해 노상 테이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곳에 있는 많은 테이블은 각각 가게가 다르며 이 가게는 두 개의 테이블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말 그대로 노상이기에 차도 자주 지나다니고 노렸던 분위기도 썩. 식당 안에서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메뉴판을 보겠습니다. 메인 디쉬로 포케와 로코모코가 있고 사이드 디쉬로 피시앤칩스, 하와이안 쉬림프, 버팔로 윙, 양양 먹태, 매콤 떡볶이. 포케와 로코모코는 저녁 8시까지만 주문 가능하다고 하는데 8시까지는 하와이안 식당이었다가 이후에는 고라이안 펍이 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연어 유자 폰즈 포케와 수제 함박 로코모코를 주문했습니다. 먼저 이름 생소한 이 메뉴들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포케는 하와이 말로 자른다는 뜻으로 생선회를 깍둑썰기해서 샐러드와 밥이랑 소스 넣고 비벼 먹는 하와이판 비빔밥이고요. 로코모코는 네, 함박 스테이크입니다. 먼저 포케부터 먹겠습니다. 일단 싹싹 비벼주고 한입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 하와이에서 먹었던 것보다 맛있습니다. 비빔밥에서 고추장 맛이 중요하듯 이 유자 폰즈가 굉장히 친숙하면서 맛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로코모코. 우리나라에서 함박 스테이크가 그리 이국적인 음식도 아니고 맛있는 집들이 워낙 많아서인지 특별한 맛은 아니지만 그래도 로코모코라는 이름과 함께 하와이 느낌이 있다 정도? 이 가게는 음식 맛집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맛집은 아니지만 아메리칸 스타일과 하와이 음식이 곁들여진 분위기 맛집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가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죽도 해수욕장 옆 아무것도 없는 한적한 항구 동산항. 이곳에 덩그러니 위치해 있는 건물, 그런데 사람들로 바글바글한. 원래도 인기가 많은데 SSG 정용진 부회장님이 직접 2시간을 웨이팅하며 먹은 것으로 더욱더 유명해진 수제 햄버거 집이 있습니다. 여긴 오픈러시를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11시부터 3시까지 오전 타임, 4시부터 6시까지 오후 타임 장사를 하는데 10시, 3시 반부터 각각 예약대기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드시고 싶으면 적어도 오전 10시, 오후에는 3시 반까지 가셔야 합니다. 솔직히 이것도 늦습니다. 주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예약대기를 하려고
그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나마 집에서 가깝기에 아주 한가한 평일 3시 20분에 방문을 하였고 많은 사람들과 차들이 보였습니다. 바로 주차하자마자 허겁지겁 카메라도 안 들고 달려가 줄을 서서 3시 29분에 키오스크를 통해 예약 대기를 했습니다. 대기 인원 6팀, 7번째 순서인 거지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카메라를 들고 3시 37분 키오스크로 가봅니다. 대기 인원 10팀. 4시 19분 주문하러 오라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도착해서 주문하는 데까지 1시간이 걸렸네요. 메뉴판을 둘러봅니다. 치즈버거, 베이컨 치즈버거, 하와이안 버거, 아보카도 버거, 에그 베이컨 버거, 더블 치즈버거, 트리플 치즈버거, 갈릭 쉬림프 버거. 세트 메뉴로는 감자튀김 또는 어니언링과 함께 캔 음료, 아메리카노, 생맥주 중에 고를 수 있고 여기서 또 유명하다는 밀크, 오레오, 미숫가루, 세이크도 있네요. 저는 치즈버거와 어니언링 세트 A, 하와이안 버거와 감자튀김 세트 A로 주문했습니다. 주문을 하면 위층 좌석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먼저 루프탑으로 올라갑니다. 솔직히 바다가 있지만 항구인지라 뷰가 썩 예쁘진 않습니다. 날씨도 덥고 메리트도 없기에 2층으로 내려가 봅니다. 시원한 에어컨과 7개의 테이블이 있는 아담하고 깔끔한 공간이 있습니다. 창가 쪽에 앉고 싶었지만 이미 자리는 없었고 7번째로 먹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다는 마음으로 안쪽에 자리를 잡았더니 진동벨이 울립니다. 이 햄버거를 받기까지 1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햄버거를 가지고 올라오는 사이 첫 번째로 들어가셨던 손님들이 다 드셨나 봅니다. 재빠르게 창가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쁘게 생긴 햄버거와 감자튀김 그리고 어니언링. 근데 여섯 조각. 우선 어니언링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양파튀김입니다. 감자튀김으로 할걸이라는 후회를 잠깐 했습니다. 다음으로 감자튀김. 이것도 그냥 평범한 감자튀김인데 양이 아쉽긴 합니다. 이제 메인인 햄버거를 보겠습니다. 먼저 치즈버거는 상추 밑으로 소스와 버무려진 치즈, 패티, 토마토가 들어있습니다. 하와이안 버거엔 치즈버거에 파인애플이 들어가 있네요. 부드러운 고기와 꽉 잡혀있는 육즙, 소스와 채소까지 상당히 맛있습니다. 생파인애플을 쓰는지 조금 딱딱함이 느껴집니다. 이곳 햄버거 맛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버거킹 햄버거 맛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고 그렇다면 최소 1시간씩 오랜 시간을 기다려가며 먹어야 할 맛인지에는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도 인기가 많고 느낌만큼은 즐거운 곳이기에 오늘 소개해드린 세 곳은 맛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갈릴 듯 하지만 바다를 보며 여유와 기분을 느끼기에는 충분히 매력적인 식당들이란 것 같네요. 오늘 양양에서 만난 네임 맛집 세 곳 잘 먹었습니다.